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어 강사 김상효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일본어 능력시험 N2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어 능력시험 N2가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 구성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합격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들 요 세 가지로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뭐 시험에 대한 소개와 워밍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어 시험은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 분들은 이 능력시험을 응시하지 않습니다.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는 저희 한국인이나 혹은 뭐 가까이 있는 나라 중국인이나 아니면 뭐 여러 나라 동남아시아 뭐 유럽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보는 시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두 번 실시가 되는데 그 날짜가 7월 첫 주 일요일 그리고 12월 첫 주 일요일 날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날짜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을 등록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잘 지키셔서 뭐 주로 한 4월 초 혹은 9월 초 정도에 시험을 응시하셔가지고 내가 보고자 하는 시험을 꼭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험이 이제 요즘에는 2010년 이후로 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N1부터 N5의 다섯 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등급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들을 선택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돼요. 뭐 학생들이 좀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3급을 따고 N3을 따고 나서 N2를 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굳이 N2를 딸 실력이 있으시다면 N3는 생략하고 N2로 지원하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등급이 N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구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먼저 시험은 세 가지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언어 지식이에요. 이 언어 지식에는 문자 어휘와 그리고 문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어 지식이라는 말을 딱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한자를 얼마나 외웠고 일본어 문형과 문법들을 얼마나 학습을 했느냐를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자를 좀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역시 쓰면서 한자를 하나하나 정성들이 쓰면서 외우시는 게 좋겠지만 시간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많이 봐요. 눈으로 많이 봐가지고 그중에 뭐 100개 중에 10개를 외운다라는 느낌으로 공부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자를 쓰면서 꼼꼼하게 외우시는 우리 학생분들은 한자 하나하나에서 10개를 정확하게 외우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즉, 뭐 한자를 열심히 쓰고 그 다음에 뭐 다시 외우고 해서 10가지를 외우는 거와 그 다음에 한자를 100가지를 보고 나서 눈으로 10개를 외우는 건 똑같습니다. 언어의 절대 양이 좀 중요해요. 즉, 어휘의 양이 시험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60점 만점이고요. 문자 어휘가 30점, 그리고 문법이 30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자 어휘를 한 10점 맞고 문법을 20점 맞았다. 그러면 이제 총 점수가 30점이 되는 거겠죠? 두 번째 과목은 독해입니다. 여러분들 독해를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익한 내용도 많고 재밌는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 글씨 긴 걸 보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마인드를 좀 바꾸시는 게 좋아요. 독해 그 질문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내용도 있고 유익한 정보도 있고 참 좋더라 이렇게 조금 자신만의 독해를 사랑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아마 학습하는 데 조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0점 만점이고요. 청해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어 리스닝을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6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본어의 모든 시험은 다 객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자를 직접적으로 작성을 하실 필요도 없고 OMR 카드에 번호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번호를 기입할 때는 당연히 연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샤프로 쓰시면 되겠죠. 만약 뭐 수험생들 수능 보시는 분들처럼 OMR 카드에다가 수성 사인펜으로 그으면은 그게 이제 인식이 안 돼서 아쉽게도 0점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연필 혹은 샤프 펜슬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교시에 대한 안내를 좀 해보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이제 1교시 그리고 휴식시간 20분, 마지막으로 2교시 청해로 이제 2급 시험 N2가 진행이 되는데 언어 지식과 문자 어휘,
즉 문법이 합쳐진 내용, 언어 지식과 독해가 한꺼번에 105분 동안 문제지가 주어져요. 물론 답안지도 주어집니다. 그 답안지에 본인의 이름이 써져 있기 때문에 자기 답안지를 다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연필로 마킹을 하는데 틀렸다라고 하면은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우셔가지고 다시 작성을 하시면 돼요. 1교시가 지나게 되면은 휴식시간 20분이 주어집니다. 요 시간이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다음 시간에 청해를 봐야 되는데 청해를 들어야 되는 거죠. 요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다가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 문제를 듣는데 사람이 조금 이제 로봇과 같은 그 원리도 있어요. 뭐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문제 한 문제 들을 때마다 좀 예열이 된다고 하죠. 서서히 이제 몸이 좀 달아오르고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번과 2번 문제를 놓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 휴식 시간 20분을 이용해서 일본어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뭐 간단한 일본어 드라마 같은 것들 다운받아 있으면은 뭐 그걸로 보시면 되고, 요즘은 다 스마트폰 시대이니까 그냥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동영상으로 일본어를 좀 청취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시험을 딱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예열이 된 상태, 일본어를 좀 들으신 후에 시험을 보는 것과 아무것도 안 듣고 시험을 보는 거랑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1번부터 한 3번 정도까지는 누가 더 많이 맞추느냐, 뭐 집중을 할수 있느냐가 좀 갈리는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이 휴식 시간 20분을 사용하셔서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뭐 물도 마시고 하면서 일본어도 꼭 들어보시기를 권유하겠습니다. 그리고 2교시가 이제 청해고요. 여러분 청해 시험은 55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건 시간이 의미가 없죠.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문제가 땡 끝나는 순간에 뒤에서 이제 답안지를 걷어갑니다. 뭐 가끔씩 친구들이 걷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감독관이 직접 걷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이제 마킹 못했다고 해가지고 마킹을 하시는 분이 꼭 있습니다. 실랭이를 버리죠. 아, 저는 마킹 다 못했는데요. 뭐 근데요. 빨리 내세요. 뭐 이런 차가운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청해일 문제를 풀때 굳이 시험지에다가 동그라미를 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OMR 카드에다가 마킹을 하시면 돼요. 청해는 따로 답안지를 작성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들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먼저 언어 지식, 그 다음에 독해, 청해 세 과목을 합산한 점수가 90점이 넘어야 돼요. 89점, 88점으로 탈락하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정말 흐트러지는 그 시간에 한 문제를 놓칠 경우에 그게 이제 좀 탈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명심해 두시고, 시험 시간에 1교시 105분 동안 집중 잘 하셔가지고 쉬는 시간 동안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그다음 마지막 2교시 있는 청해 시간에도 또 집중을 55분 동안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한 문제 이상 뭐 운이 좋으면 뭐 찍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꼭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당일날은 역시 컨디션이 뭐한 10점 정도는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각 파트별 과락 점수가 있습니다. 과락이라 하면은 어떤 한 과목에서 여기 뭐 능력 시험은 요 19점이에요. 19점 미만의 점수가 나와 버리면 즉뭐 18점, 17점, 15점 요렇게 한 과목이라도 뜨면은 총 점수가 90점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언어 지식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단어예요. 단어를 학습하는 것과 독해는 뭐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연습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문제를 푸는 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언어 영역이나 국어 파트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청해는 리스닝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세 과목을 골고루 공부하지 않으시면은 요즘에 이제 2010년도 이후에 개정된 일본어 능력 시험에서 합격하기가 까다롭습니다. 한 과목 포기하고 독해 포기하고 청해 올인 이런 전략이 통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내가 좀 약한 과목들을 잘 보완해 주시면서 이 과락 점수를 피하게 되면은 이제 90점 이상 총 점수가 나왔을 때 합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이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부터 문자 어휘에 대한 내용을 저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